틀에 박힌 입시는 가라. 청취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대학 뽀개기 DJ 지민, DJ 세영입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그 순간을 넘겨야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쓴 김연아의 7분 드라마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동안 해왔던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말을 어디에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걸 끈기 있게 끝까지 계속해서 완성해내는 건 정말 어려우니까요. 어떤 일을 하든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각 대학별로 정시 전형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오늘은 대학 보객이 시즌3 마지막 회죠. 마무리까지 잘 하자는 의미에서 놀라네요. 네. 네, 마지막 1도까지 놓치지 않고 참아낸 끝에 대학 보객에 성공하신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세종과학고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하.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과학고에서 온 권세빈이라고 합니다. 네, 세빈 씨 반갑습니다. 친근한 분이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세종과학고 김형섭입니다. 네, 형섭 씨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수시 최종 발표가 다 났다고 들었어요. 이제 세빈 씨는 연세대 의예과, 그리고 형섭 씨는 연세대 신소재공학과와 포항공대에 합격하셨다고 해요. 축하드려요. 와, 축하드려요. 이제 네. 수능도 끝나고 대학도 합격하셔서 좀 홀가분하시겠어요. 네, 사실 뭐 입시가 끝나기 전에는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뭔가. 그렇죠. 세빈 씨도요? 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했기 때문에 네. 수능 점수가 크게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아, 이걸로 끝이다. 이제 뭐 더 성적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허무하고 아쉬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뭔가 계속 바라왔던 게 이루어지고 나면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를 해낸 순간의 희열이나 그런 것들은 잠시 동안만 있다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의 허무함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겠죠? 그렇죠. 아마도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에 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뭐 특별히 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책 조금 읽는 거 외에는 그냥 네. 빈둥거리면서 네, 또 제가 집에서 보고 있는데 네. 정말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아, 그건 아니에요. 아, 네. 집에서 보고 계신다고요? 네, 집에서 또 제가 말을 미리 못 드렸지만 네. 또 세빈 씨가 사실 제 친동생입니다. 아, 오늘 그렇군요. 또 친동생이 나오게 돼서 이 형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되게 신문 읽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막 사설 이런 거를 보고 지금 수능 다 끝나고 이러는데 좋아요. 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사설은 예전부터 많이 읽었고요. 네.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형섭 씨는요? 네, 저는 뭐 그냥 그동안 못했던 문화생활이나 침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그죠? 침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네, 모처럼 다들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대학 보객이 방송과 정말 어울리는 대학을 뽀갠 친구들인데. 네, 그렇죠. 형섭 씨는 전공 분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아요. 원래 어릴 때부터 이런 공학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저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 과학을 공부하다가 그 화학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서 관련된 학과를 찾아보니까 네. 뭐 신소재나 화학공학 쪽이 저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연세대는 신소재공학과를 쓰게 됐고 네. 그다음 포스텍의 경우는 단일 계열을 쓰게 됐는데 이게 단일 계열이라는 게 특별히 과가 있는 게 아닌데 네. 그 포스텍이나 카이스트에 진학한 선배들 말을 들어보니까 네. 처음에 자기가 원했던 과랑 나중에 선택하게 된 그 전공이랑 좀 차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죠, 달라지죠. 그래서 네. 포스텍의 경우는 저는 단일 계열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는 어디 쓰셨어요? 네, 저는 연고대랑 카이스트 포스텍을 썼고요. 네. 뭐 연고대 아 그리고 서울대도 썼어요. 그 서울대랑 연세대는 신소재공학과를 썼고 네. 고려대는 화학공학과를 지원했어요. 네. 형섭 씨는 한 곳만 합격한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이제 연세대와 포항공대 모두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둘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런가요? 고려대학교도 아직 번호가 나오진 않았는데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 역시 친구 아니랄까봐 옆에서 세빈 씨가 훅 들어오시네요. 트리플 크라운. 그러면 뭐 어디로 진학하실 예정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저는 포스텍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었어요.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이기도 하고 좀 네. 그런 것 때문에 꺼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래도 포항공대를 가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저도 물론 서울 라이프를 상당히 원하고 네. 바라지만 네. 그 아무래도 그 과학고의 연장선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그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좋은 환경일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좀 일단 공부에 좀 잘 맞는 성격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차차 대학에 가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세빈 씨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의예과로 결정을 하신 거죠. 뭐 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아, 네. 일단 붙은 학교가 하나밖에 없고요. 연세대학교는 이제 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으면서 또 가장 으뜸가는 그런 뛰어난 사립대학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학교니까요. 네. 일단 제 현재 선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 의과대학도 굉장히 역사가 깊죠. 아,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이제 고종 재임 기간이었던 1885년에 미국의 선교사 앨런이 서울 제동에 설치했던 광해원인데요. 이게 1904년, 19년 지난 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편이 되었고 이게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시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 의대는 잘 알다시피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의학 및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런 리더를 키워내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네. 특별히 의예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의예과에 진학한다고 하면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무래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좀 뭐 안정된 노후라든지 아니면 네.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죠. 선택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시는데요. 네. 19살한테 보내는 의심의 눈초리들이죠. 네, 그죠. 막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예, 고등학교 딱 입학했을 때부터 진로를 결정해서 이제 의예과에 가겠다 그런 식으로 진로를 일찍부터 정해놨었고요. 네. 일단 의학이란 학문 자체도 화학이랑 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의학이란 학문 자체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곧 4차 산업혁명이 닥쳐온다고 하는데 네. 의료 산업은 다가오는 그 4차 산업혁명의 그런 물결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네. 전 이러한 그런 커다란 그런 시대적 변화의 그런 물결 속에서 뭐 의료계, 의료산업계 이러한 산업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네. 다시 할게요. 리더로서 그냥 봉사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것만 얘기해 마지막에 붙여주실 거예요. 리더로서 봉사를 실천하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네. 사실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는 좀 어떠한 점에 유의를 하면서 지원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 3학년부 선생님들께서 입시 지도를 해주실 때 네. 기존에 학교 입시 제도에 축적되었던 그런 데이터를 잘 제공해 주셔서 이러한 데이터를 잘 이용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성적을 내셨던 선배가 어느 대학에 진학하셨는지 어떤 대학에서 불합격하셨는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네. 대략적인 합격 가능성을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었어요. 형섭 씨는 좀 어땠어요? 네, 저도 그런 데이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일단 대학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신이 할 공부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네. 맞춰서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합격하신 학과를 지원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제 제가 지원한 연세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수시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한데요. 네. 4과목 중 3과목에서 1등급을 받으면 최저 등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최저 등급을 맞춘 학생들만 감안하더라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등을 통해서 별도로 논술 시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많은 준비를 거쳐야 이러한 높은 경쟁률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정시 기간이니까 정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릴까? 네, 말씀 주세요. 네. 네. 정시 전형으로 지원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의 성적이 보통 요구되나요? 정시로 지원할 경우 이번 수능 시험 기준으로는 배치표상 커트라인이 표준 점수 총점 기준으로 536점에서 537점 정도였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이보다 조금 더 점수를 받아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점수를 환산할 경우에는 국어, 외국어 영역에는 표준 점수
탐구 영역은 100분위 점수, 수학 영역은 표준 점수의 1.5배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표준 점수 총점이 또 같을 경우에는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좀 더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가중치를 주다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연세대학교 정시전형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요. 네. 서울 캠퍼스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을 포함한 전 모집 단위는 낙원에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네. 인문, 자연 계열 모두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된다고 하네요. 전체 전형은 일반 계열, 체능 계열, 예능 계열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일반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외에 수능 과목 900점, 그리고 한국사 10점, 학생부 100점으로 총 1010점으로 반영되고요. 네. 한국사 이외의 수능 영역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로 나뉘어 반영되고, 수학 가형은 연세대 100분위를 활용해서 자체적인 변환 점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사 이외의 수능 영역을 900점으로 볼 때 인문 계열은 국어 200점, 수학 가형 혹은 나형 200점, 그리고 영어 200점, 탐구 두 과목을 100점으로 반영하고요. 자연 계열은 국어 200점, 수학 가형 300점, 영어 200점, 과탐 300점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체능 계열도 총점이 1010점인데요. 네. 대신 실기시험이 700점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부 100점, 수능은 200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사 10점이 더해지는 거죠. 과목별로 보면 국어, 영어, 한국사 이외의 과목은 각각 200점씩이고요. 네. 그 외에 연세대학교에는 총 22개의 장학금이 있으니까요. 특성에 맞게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 경쟁률을 기준으로 하면 약 한 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음악 전공, 특히 성악 전공이 경쟁률이 세고요. 인문 계열에서는 중어 중문과가 센 편이고 자연 계열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는요. 서울 캠퍼스와는 달리 가, 나군에서 학생을 모집하고요. 일반 전형, 디자인 예술학부 전형, 수시 모집에서 결혼일 때 선발하는 동아시아 국제학부 전형, 글로벌 엘리트학 전형이 있어요. 정시에서는 1,003명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네, 일반 전형 가군에서는 의예과, 나군에서는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인문 계열에서는 수학을 보지 않는다는 것만 제외하면 반영 과목은 동일하고요.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탐구 각각 200점으로 반영하고, 사회 계열은 국어, 수학, 나형, 영어 탐구 각각 200점씩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자연 계열은 국어 200, 수학 300, 영어 200, 과학 200점으로 반영하고요. 네. 의예과는 자연계열과 같은데 과학만 300점으로 반영돼요. 모든 점수는 환산돼서 총점이 1010점으로 계산이 되고요. 일반 계열에서는 일반 전형은 수능 100% 선발인데, 예체능 계열은 국어, 영어를 200점씩 해서 450점으로 반영하고, 실기 시험에서 550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 점수를 더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경쟁률은 3에서 4대 1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네.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학과는 간호학과로 10대 1이 넘었어요. 장학금 얘기를 드리면요. 원주 캠퍼스에서는 16개의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정시 전형에 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세빈 씨 이야기로 돌아와서 수시 전형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세빈 씨는 어떠한 전형으로 연세대 의예과에 입학을 하게 되셨고 단계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연세대학교 의예과는 이제 수시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제가 지원한 전형은 논술 전형과 이제 과학 인재 전형 두 가지였는데 제가 합격한 전형은 이제 과학고 학생들 또는 과학 중점학교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아, 과학 중점학교도 네, 과학 인재 특기자 전형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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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인재 특기자 전형 은 총 두 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네. 1단계에서는 일단 학생들의 서류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학생에 대해서 써주시는 추천서 그리고 네. 자기소개서 및 학생부를 판단해서 이제 내신 성적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제 내신 성적을 통해서 학생의 대략적인 실력 같은 거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성적과 자기소개서로 1차 평가가 끝나면 네. 통과한 학생들은 2차 면접 단계를 치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최종 합격 인원의 3배수에서 4배수가량을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는데요. 네. 이들이 이제 면접 시험을 보러 가면 아무래도 과학인재 특기자 전형이니만큼 수학과 문제를 질문합니다. 이번 시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수학 조합론에 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물리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물리 현상에 관한 그런 물리 문제였습니다. 진짜 알찬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세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답을 하셨어요? 좀 잘 답을 하셨나요? 네, 면접은 이제 네. 두 문제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20분이 주어지고 교수님께 들어가서 네. 이제 방에서 10분 동안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주어집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문제를 첫 번째 문제를 특히 제대로 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총 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저는 이제 교수님께 방에 들어가서 네. 시간을 좀 달라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이제 교수님 시간을 달라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뭐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이랬습니까? 아 일단 제가 어느 정도까지 풀었는가 풀이 과정에서 네. 제가 푼 단계 그리고 적용한 풀이법 같은 걸 얘기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답은 아직 구하지 못했으니까 계산만 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좀 더 달라 이렇게 계산만 좀 완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면접할 땐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교수님께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네, 시간도 더 달라고 해야 되니까 방긋방긋 웃으면서 네. 네. 지금도 세빈 씨가 저를 되게 방긋방긋 쳐다보고 있어요. 네. 이런 이미지로 다가갔으면 교수님도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네,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듣는 내내 우리 세용 씨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이었어요. 네, 세빈 씨가 연세대 설명해 주셨으니까 형섭 씨한테는 다른 학교에 관한 질문 드려볼게요.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는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 아예 수시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독특한 입시 방침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1, 2단계로 나눠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1단계 서류 전형에서는 뭐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요. 네. 그다음 1단계에서는 300수를 먼저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학생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랑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네. 평가합니다. 우리 세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니까 그럼 형섭 씨는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혹은 뭐 교사 추천서 이런 것들 좀 특이점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준비하실 때 어떻게 일단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동안 뭘 했는지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뭐 이게 쓸만한 건지 안 쓸만한 건지를 체크해 나가면서 그 자기소개서에 쓸 거를 추려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이런 자기소개서에는 이제는 그 수상 실적이나 이런 걸 언급하긴 어렵지만 네. 그 교내 경시대회 같은 상들의 경우에는 언급하는 게 가능해서 이제 네. 대외적인 그런 수상 실적은 네. 언급이 안 되고 네. 교내에서 받은 상은 언급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교내 경시대회를 어떤 식으로 뭐 준비하고 네. 뭐 어떻게 공부를 해서 뭘 느꼈는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그 어떤 활동을 해서 제가 뭘 느꼈는지를 되게 많이 생각해보고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한 어떤 활동의 날 뿐만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내가 어떤 걸 얻었고 어떤 걸 깨달았는지 확실히 그런 걸 녹여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혹시 교사 추천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교사 추천서를 제가 직접 작성하진 않았지만 네, 작성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뭐 양식을 보면은 뭐 그 학생이 그 교사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뭐 얼마나 성실하고 뭐 얼마나 뭘 노력을 하고 이런 걸 체크하는 체크표가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 학생이 자신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반에서인지 반에서 가장 성실한 것인지 아니면 뭐 그 학교에서 가장 성실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준도 네, 그런 기준이 따로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추천서가 꽤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형섭 씨가 지원하신 학교 학과들은 학생부 성적을 어느 정도 돼야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연고대의 경우에는 그 저희 학교 기준으로 뭐 어느 정도 뭐 4점대 정도의 내신이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1차 서류에서는 통과가 되고 네. 그다음 2차 면접에서는 1차 서류의 점수는 크게 상관이 없고 2차에서 면접을 얼마나 잘 보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성적은 일정 수준만 넘으면 되고 결국엔 면접 준비를 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단계가 수시 합격에 결정적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2단계에서는 그 전공에 적합한 거나 뭐 이런 수학, 과학 실력을 묻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네요.
그럼 형섭 씨는 이제 세빈 씨의 면접관 면접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섭 씨는 좀 면접 때 어땠어요? 형섭 씨도 좀 빵긋빵긋 웃으면서 면접을 진행을 했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면접 준비 시간에 한 30초쯤 남기고 1번 문제가 답이 갑자기 떠올라서 아, 그 유레카 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거의 뭐 예, 그죠. 1번에서 세 개의 소문제가 있는데 네. 사실 원래 2번이랑 3번을 풀지 못했어요. 아. 네. 근데 30초 전에 갑자기 풀려가지고 그게 네. 그래서 면접에서는 잘 대답을 했고요. 아. 네. 두 번째 거에서 약간 말실수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하나 잘못한 걸 말아갔고 계속 아. 교수님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아, 지적을 계속 하셨어요? 네. 잘못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고 시간을 되게 많이 끌었어요. 그래도 되게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네. 결국 결과적으로 결과는 좋았으니까.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또 아리스토텔레스라 그랬는데 네. 또 저희 PD님께서 아르키메데스라고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막을 기회를 주셨네요. 네, 제가 좀 약합니다. 제가 좀 그런 역사에 좀 약해서 네, 이제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정시와 수시 관련해서 또 질문을 안 해볼 수 없겠죠. 네. 수시나 정시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나 입시 제도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또 궁금해요. 네, 저는 수능을 따로 준비하진 않아서 수능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수능이란 게 아무래도 객관적인 이런 실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수능을 지표로 하는 방식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 수능 위주의 입시 전형은 그 전공에 관련된 학생의 역량을 측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 수시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면접은 좀 어떠셨어요? 뭐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1차에서는 어느 정도 내신 이후면 통과이고 2차가 중요한데 네. 연세대의 경우에는 그래도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게 나와서 그 풀기만 하면 사실 그 크게 생각할 게 없어서 네. 다행이었는데 네. 그 고려대의 경우에는 올해는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네. 뭘 물어봤어요 그럼? 산업혁명의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그 시절 그 시대에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을 물어봤었어요. 산업혁명으로 돌아가서 되게 신기한 질문이었네요. 그러네요. 세빈 씨는 수시나 정시에 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케이스고 네. 대학교에서 최근 수시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의 비율이 70%를 넘었다고 해요. 또 계속해서 수시 전형이 또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정시 전형에도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고 또 수능 성적표를 받은 다음에 자신이 왜 이 대학에 합격했는지 또는 불합격했는지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납득이 갈 수가 있잖아요. 납득이 중요 하죠, 또. 아, 네.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정시 전형도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정시로 지원한 게스트분들께도 계속 여쭤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수시가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주시더라고요. 네, 수시가 학생들의 다양한 면들을 보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또 최근 한양대학교가 그 학생들 전혀 보지 않고 그 학생이 그 어떠한 활동들을 했나 그러한 네. 것만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을 평가하는 네. 그런 전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특하고 또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네. 좋은 전형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시라고 해서 또 완전히 학생의 개성을 고려한 이상적인 전형은 아니고 네. 또 논술같이 어느 정도의 모범 답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규격화된 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또 수능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갖는 장점을 제가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생각해보면 음흠. 정시 비율을 현행 입시제도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이제 절반 정도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2018년부터 포항공대는 수시로만 선발하는 데서 더 나아가 창의 IT 융합공학과를 위한 창의 IT 인재 전형을 제외하고 아예 무학과 단일 계열로 학생들 전원을 모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점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형섭 씨가 또 단일 계열로 지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형섭 씨도 의견이 좀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같은 학교들의 경우는 그 학교에 오래 남아서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그런 학교들을 가게 되는데 음흠. 그런 자신의 전공을
그 대학 들어가기 전에 선택하는 것보단 1년 정도 자신이 뭐 원하는 수업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뭘 좋아하고 하는지를 알아가면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계열이 이제 일종의 자율 전공 학부 그런 네, 거랑 좀 비슷한 그쵸? 성격인 것 같아요. 포항공대 측면에서는 이 같은 전환이 하나의 학문에만 정통한 학생이 현대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확실히 포항공대가 입시제도에 관련해서 좀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정시와 수시, 대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네. 두 분 모두 수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으니까요.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공부나 고등학교 생활에 관한 팁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시면서 자신감을 얻었던 과목이나 뭐 공부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수학에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뭐 학교에서 발표를 의무적으로 시킬 때 보면 항상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발표를 하곤 했거든요. 네,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좀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무래도 뭐 수학의 정석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했거든요. 네. 방학 기간을 특히 이용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2, 3학년이 되고 나선 뭐 아직도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긴 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도 그래서 성적이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네. 화학 과목 성적 좋지 않았나요? 또? 그게 궁금한데. 사실 네. 화학의 과목이 제가 가장 성적이 좋았는데 화학은 주로 화학을 잘하는 또 세빈 친구와 함께 네. 기숙사에서 토론을 하면서 토론이나 뭐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아, 혹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네요. 네. 우리 세빈 씨는요? 수시 준비한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내신 성적 관리일 텐데요. 그쵸.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수학, 과학, 영어 이러한 과목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부동적으로 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신 성적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친구들이 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국어나 한국사 같은 과목의 비중을 또 두고 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평균적인 내신 성적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네. 핵심적인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의외로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사소한 과목들에서 승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신경 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네. 국어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전 한국사 공부하는 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떤 비법으로 네. 한국사 점수 잘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암기 과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벼락치기, 시험 직전에 공부한 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시험 전날에 막 밥 먹으면서도 한국사 프린트를 막 보고 이제 막 시험 직전 기간은 이제 뭐 이따거나 뭐 아니면 일어나서 뭐 얼마 이따 끌 때 아니면 뭐 일어난 직후 뭐 그럴 때 딱 봐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옆에서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는 걸 지켜봤었는데 사실 지금이 이제 또 겨울방학 기간이잖아요. 그쵸. 우리 고등학교 이 방송을 듣는 고등학교 1학년 뭐 혹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1월 2월 이 두 달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팁을 줄 수 있을까요? 겨울방학을 본인들이 좀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팁? 형석 씨, 현갑 씨부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게 네. 그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그 PC방을 한창 다녔거든요. 이런 네. 후회 썰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게 중요하죠. 네. 사람이 그 실수를 반복하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PC방이나 이런 걸 가는 것보다는 그 어떤 과목을 하나 정해서 네. 그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리하는 과목이라도?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어떤 방학 때는 수학을 하고 그 다음 방학 때는 뭐 과탐 과목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네. 그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면 그 다른 내신 공부할 때도 그 과목은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게 드니까 그런 점에서 방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다 잡으려고 하기보다 확실히 한두 과목이라도 파서
그게 이제 좀 나중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네. 세빈 씨는 방학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방학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네. 제가 부족한 과목, 성적이 좀 떨어지는 과목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습을 미리 해두는 거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런 겨울방학의 경우에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시험을 볼 친구들은 이제 수능 연계 교재가 겨울방학에 출시가 되니까 그쵸. 그걸 집중적으로 풀어보면서 수능 실력을 다지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또 요즘 수능 연계와 관련된 얘기가 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은 게 내신을 또 아예 버려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능에 뭐 올인할 수도 없고 수능을 네. 또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정하는 게 또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형섭 씨나 세빈 씨는 그 내신과 수능 관리 좀 비중을 좀 어떻게 뒀는지 또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겨울방학에는 수능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개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바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쵸. 이제 수능 그런 시즌이 다가온다는 게 본격적으로 실감이 나기 때문에 이제 수능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신 공부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학교의 경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특별한 교육 과정으로 AP라고 해서 Advanced Placement 그래서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반고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좀 고등학교 3학년 때 특별한 과목을 배운다 아니면 좀 자신이 어려울 것 같은 과목을 배운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런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두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공부에 좀 더 비중을 두되 내신 공부도 놓치지 않으면서 좀 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 기준으로 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형섭 씨는요? 저는 일단 수능 준비를 사실상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수시로 갈 수 있을 거라는 네. 근본 없는 자신감이 매우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수능을 직접 보면서 느낀 게 그 모의고사 때랑 확실히 성적이 제대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학이랑 과학은 떨어지고 국어만 올랐어요. 세빈 씨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수능을 중점으로 하되 뭐 내신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만약에 100% 비중을 두고 봤을 때 몇 대 몇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저는 7대 3 정도라고 봅니다. 수능이 7입니까? 네. 사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지금 고3 모의고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뭐 그쵸. 속설들이 되게 많잖아요. 고3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그대로 간다. 아,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갔거든요. 저는 그대로 갔었는데 세빈 씨는 어땠어요? 저는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나온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전체에서 두 개를 틀렸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되게 사실 마음이 많이 해이해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때는 또 반대로 3등급 받은 과목도 있고 열 몇 개 틀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수능 때는 또 다섯 개를 틀렸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또 너무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네. 자신이 뭐 문제를 풀면서 운 좋게 맞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개념이 부족했던 그런 문제들도 다 넘어가지 않고 확실히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면 괜히 해이해지는 그쵸, 기분만 있잖아요. 좋고 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랬었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처음에도 이제 지금 뭐 하고 지내는지를 물어보기는 네.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궁금해요. 진짜 형섭 씨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 누워서 숨만 쉬고 계시진 않을 것 같으니까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겨울 방학 때. 세빈 씨 어떤 거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저는 뭐 일단 공부를 조금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일단 대학 들어가면 이제 전공 공부를 위해서 또 필수적인 게 영어잖아요. 네. 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2월달에 영어 진단 평가를 치러요. 그래서 이 학생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대학교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할 겸 이제 영어 실력도 또 좀 키울 겸 해서 토익이랑 토플 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사서 네. 뭐 학원을 다니건 하진 않고요. 교재를 사서 혼자서 네, 풀어보면서 네, 데뷔를 하고 있어요. 대학 합격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좀 놀자 하는 마음도 충분히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계속 공부하는 게 참 대견해요. 그렇죠? 네, 형섭 씨는 형섭 씨는요? 뭐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하는 게 없지만 그래도 포항공대의 경우에도 그 영어 수업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져 있어요. 네. 자기 수준에 따라서. 네. 그래서 결국에 졸업하기 전까지 그 5단계 수업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 포항공대에도 2월에
그 영어나 뭐 수학 과학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시험을 잘 보게 되면 바로 윗 단계의 수업을 듣게 돼요. 아.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 걸로. 네.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입시를 준비하느라 사실 못했던 것들 중에서 뭐 대학생이 되면 이런 걸 또 해보고 싶었다 아니면 앞으로 대학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좀 기대된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뭐 딱히 특별하게 기대되는 점은 없고요. 네. 이렇게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신체를 좀 단련하고 네. 뭐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해서 기본 상식을 폭넓게 쌓아서 좀 똑똑해지고 싶습니다. 동생이 또 PT도 열심히 받고 이제 그런가요? 안 보이지만 네.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몸에 막 왕자가 그렇죠.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맨날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네. 옛날에 조선 시대에는 배에 왕자도 가질 수 없었다. 반역죄이기 때문에 왕자를 배에 가지고 있는 게 그래요? 네, 왕이 되고자 하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안 된다. 너 반역죄다. 이런 얘기를 또 아버지가 집에서 맞습니다. 하곤 하세요. 네. 동생이 또 이제 굉장한 빨래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저는 정말 열심히 신체를 단련하고 있더라고요. 참 네. 우리 세영 씨 입만열면 동생 자랑. 네, 동생 자랑. 네, 저희 싶어서. 방송 네. 끝나고도 동생 자랑 되게 평소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죠. 네, 되게 좋은 계획 세우신 것 같아요. 사실 다들 그러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정말 운동할 시간도 독서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하죠. 그쵸. 대학 가기 전까지 시간도 많고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니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때 책도 많이 읽고 운동도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 이제 책을 좀 몇 개 읽고 있다라는 말도 하셨는데 뭐 최근에 읽은 책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거 읽고 계세요? 아 저는 이제 좀 평소에 신문을 사실 좀 자주 읽는 편이었는데요. 네. 이제 신문 읽으면 이제 자주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쪽이잖아요. 근데 경제는 일단 기본 용어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좀 부족해서 네. 기사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때 경제 관련 책들을 한번 읽어서 네. 상식을 쌓아보고자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외교적 문제 아니면 뭐 사회적 문제 그런 거에 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역사책 같은 것도 좀 읽어보고 있어요. 오, 대단한데요? 네, 대단하죠. 네, 형섭 씨는 뭐 대학 가시면 특별히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네, 저는 뭐 고등학교 동안 잘 못했던 연애를 가장 하고 싶어요. 아, 제일 중요하죠. 남중남고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렇죠. 하고 싶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명 있었거든요. 공개되나요? 썸녀 공개되나요? 아니, 말하기 싫어합니다.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 저도 그런 기억 많습니다. 그쵸. 저도 지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학 가면 다들 이성 친구 생긴다고 하죠. 보통 그쵸? 연애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요. 근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어떤 거요? 이말 삼초. 이말 삼초? 네. 뭐죠? 저는 그 1말 3초는 들어봤는데 아 이게 뭐냐면요 네. 2학년 말에서 대학교 3학년 초까지 연애를 못하면 그 이후로 CC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요. 지저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왜 일말상초를 얘기했냐면 원래 이제 항상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군대에 가면은 네. 일병 말에서 상병 그쵸, 초의 그쵸. 사이 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말삼초도 있군요. 그러면 네, 형섭 있어요. 씨는 꼭 2학년 되기 전에 반드시 CC를 이뤄보시는 걸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좋은 네, 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세빈 씨. 아, 네. 일단 하루하루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고 네.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애송이지만 네. 애송이야. 네. 고등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면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막 밤샜던 날도 있고 하루하루 정말 힘들었던 그런 막 괴로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네.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들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네. 나중에 막 대학생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어른이 돼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후회를 전혀 남기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험생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동안 해오신 노력,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섭 씨도 청취자분들께 네. 조언을. 그 와중에 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꼭 찾으시고요. 네. 그 아무래도 그게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니까요. 네, 그렇죠.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형섭 씨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는 PC방에 다니면서 게임을 네.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건가요? 나는 뭐 이번 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주말에 PC방 한 시간을 갈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보상을 주시고.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영 씨.
왜요? 벌써 저희가 13회로 시즌3가 마지막 회예요. 믿어지세요? 아, 진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학교 생활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네. 직접 우리 학생들을 돌봐주시는 학부모님 상담사분도 모셔봤죠. 아, 맞아요. 학부모님도 네. 모셨었죠. 또 사회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는 장을 마련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정시특집을 맞아 실제로 대학을 다니는 우리 대학 언니 오빠들한테 생생한 입시 정보를 듣기도 했고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학과에 지원하고 꿈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모든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세영 씨의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세영 씨는 대학 보기기 하시면서 취뽀 성공하셨잖아요. 먼저 소감이라고 하면은 진짜 좋았어요. 뿌듯했고 제가 이제 학교 홍보대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멘토링을 해봤던 경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매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뿌듯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입시를 준비한 우리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의 이야기를 좀 더 해주자면 진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뭐 하루하루 만약에 힘들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내는 게 뭐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힘든 거는 나밖에 몰라. 부모도 모르고 친구들도 맞아요. 모르고 나만 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그 본인들이 힘든 순간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하지만 제가 더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만약에 합격을 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두 배로 그걸 기쁨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들 또한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또 두 배로 더 슬퍼하고 더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좀 긍정 열매를 먹고 아, 네. 좀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정시 지원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있었던 정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가 됐죠. 2017학년도 입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2017 정시의 전형 기간은 가구는 2017년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총 10일, 나구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7일, 다구는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11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네.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 이전에 난다고 합니다. 합격자 등록은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은 2월 16일 이전이고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은 2월 17일이라고 하니 정시 지원한 친구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시즌3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영국 소설가인 샬롯 브론테의 시 인생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인생은 정말이지 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두운 꿈은 아니랍니다. 아침에 내린 약간의 비가 종종 화창한 날을 예고하죠. 가끔은 침울한 먹구름이 끼지만 전부 일시적인 것들이니까요. 소나기가 장미를 피운다면 왜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 슬퍼하죠? 쏜살같이 명랑하게 인생의 밝은 날들은 지나가 버리죠. 감사하며 기꺼이 달아나는 그 시간을 즐기세요. 가끔 죽음이 끼어들어 제일 좋은 일을 데려간다 한들 어때요? 슬픔이 이기는 것 같이 희망을 심하게 흔들어 놓으면 좀 어때요? 희망은 다시 탄력 있게 일어서죠. 쓰러지더라도 정복되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그 금빛 날개는 여전히 날아올라 힘차게 두려움 없이 시련을 견디는 나날들은 영광스러울 테니까 승리할 테니까 용기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대학 보기기 시즌4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 보기기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즌4에서 만나요. 제발!